그러면 머리가 지금 아, 이렇게 파마가 되는 건가? 아 글쎄 된 것 같은데? 된 것 같은데? 근데 요즘에 나 미용실 아침에 근무하거든요. 네. 투수분들이 예약을 하고 오시는데 머리 이야기할 때는 조금 내적이야. 뭐 하세요? 그때부터 갑자기 잇몸이 만개가 되더니 배럭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막 입이 터. 근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이 씩 웃어. 로아시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다 같이 친구가 돼. 끝나고 나서는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자기 머리 보지도 않고 핸드폰 딱 꺼내더니 컵라 좀 받을래. 뭐 파마를 하는 거야?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러게 파마 하려 했는데? 파마를 할까요 그러면? 자, 일단 이마부터 볼게요. 오, 이마 이쁘시다. 저는요? 어딘지 모르겠어. 머리가 네. 엄청 뻗어요.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. 아 맞아요. 보여요. 대두처럼 보이는 거죠. 원래 그런 게 아닌 건데. 오 머리 벌크. 네 정말 제대로 벌크 하셨죠. 네. 네. 형 공감 못 하네. 공감하는 척 하지. 신기해서 그러는 거야. 어. 노래나 불러야겠다. 탈출의 노래. 아 형은 기존에 있던 네. 거는 많이 안 자를 거예요. 네네. 왜냐면은 네네. 머리를 좀 아래를 길러서 네. 다음번 왔을 때 다운펌을 한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. 연아님 저희 미용실에서 머리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일주일 밀려 있는 거 아니야? 발탕 가게 되면 일단 못 열어요. 발탕 가려 이제 미용실 빼놨어. 와 머리카락이다. 아 이게 머리카락이란 것이다. 뻗는 것 봐 아주 미쳤다 날아오른다. 어 근데 진짜 머리가 막 이렇게 자란다. 뭐 각선. 야 이거 뭐냐 이거. 야 머리카락이 무슨 90도로 자라냐 얘는 무슨 이상하다. 아까 직각으로 자라네. 나 그래서 엄청 짧게 그거. 근데 요즘에 밀면은 얘랑 분리되어 보이잖아요. 네, 안 이쁘단 말이야. 맞아 맞아. 그거 진짜 싫어. 일단 커트는 벌써 끝났어요. 아 그래요? 여기다가 이제 마라 제낄 거예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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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가 포스. 돌 깎기 전에 뭐 하시죠? 음악 준비하고 네. 주변 정리하시죠? 그거 지금 이제 장갈비를 키는 거예요. 왜 돌 깎는 거야? 야 어쩌다가 돌 깎는 게 그렇게 됐을까? 오 뭐예요 뭐예요 이거는? 파마약이요. 냄새 한번 맡아봐요. 다들 그 익숙한 냄새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향기라고 해야 될까? 뭐 이세카이 아니에요? 어, 그렇지 난 좀 약간 이세카이의 냄새야지 이게. 아 이게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? 머리가 막 떡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. 모르시는 분이 뭐 이렇게 순수를 옆에서 고나리 지르세요. 예? 파마 언제 해보셨어요? 저 20살 딱 되고 한 번 딱 해봤어요. 10년 된 거예요? 10년? 네. 정확하게는 11년 전이네. 11년 전. 11년 전. 왼쪽 분은 다 자르고 기다리시는 고무줄 하나 주세요. 네? 고무줄 주세요. 돌리님 돌잡이 축하드립니다. 풍성하게 자라겠네요. 와 씨 끝났어. 아 뭐야 왜 이렇게 잘 돼? 잘 되고 있는 거야? 라고 말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이거 보통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? 그러면? 이러고 한 이제 2, 30분 있으면 되는데 2, 30분만 있으면 돼요? 아니 이렇게 그렇게 빨리 됐나? 이렇게 빨리 된다고요? 네. 오. 끝! 손으로 닦고 올게요. 네. 싹이 나오는 거 아니지? 이게 30분만 해야 된다고. 여기 뭘 알아. 어? 여기 뭘 알아. 이거 보통 얼마나 유지되나요? 안 자르면 반영구적이죠. 근데 이제 자르니까 땀 흘리거나 사우나 가거나 뭐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쐬거나 알칼리성 샴푸를 계속 쓰면 늘어지는 건 사실이에요. 돌리 스텝. 네? 당신 해줄 게 있어요. 어, 여기서 자. 써보세요. 네. 자 여기다가 살짝 바람을 넣어주세요. 뜨거운 바람을. 제가 안 쓴 적 없는데. 제가 안 써봐서. 네, 안 쓴 적. 안 써봐서 안 써봐서 네.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안에서 네. 이제 뽀글뽀글 예뻐져요. 오 신기하다. 오. 드라이기를 오랜만에 만져본 느낌이 어때요? 오, 촉감이 좋네요. 그죠? 형 그러면은 크렌징 폼을 이렇게 하라고. 아 미안 아 미안하다고 얘는 별로 맥도 없어. 문어인간이야 지금. 야 씨 뭐야 이거 그러면 머리가 지금 아, 이렇게 네. 파마가 되는 건가? 아 글쎄 내가 봐도
잡된 것 같은데. 이게 망해가지고 안 말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? 내가 봤을 땐 5 minutes later. 설마 그러고 머리 감았어요? 예. 아, 나 미치겠네 진짜 이 양반. 아니 이러고 머리 감았대. 안녕하세요. 남자들이 집에 가면은 머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털고서 다닌단 말이에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이 정도는 해요. 막 털어가지고. 네. 그럼 이제 이렇게는 나와요. 네. 근데 이제 여기 손질하면 더 예쁘게 나오긴 하겠죠. 어느 방향이든 간에 바르면은 에즈 모양이 나옵니다. 에즈 스타일. 이쪽으로 해도 되고 살짝 갈라가지고.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했냐? 정승환 씨. 근데 정승환 씨에 비해서 머리는 좀 짧죠. 앞머리를 퍼트려주고 네. 위에 있는 부분은 가운데로 모아서. 아야 미안합니다. 아유 여러분들 저 심혹하지 않습니다. 지금 굉장히 그냥 지극히 평범한. 예. 다음 달에 메이플 뭐 이상한 거 안 걸렸으면 좋겠다. 메이플? 어 그 뭐 이게 벌칙 있다며. 아. 오 셔터. 와 느낌이 안 좋아. 까비. 또 시기와 질투를 견디기 힘들다. 아. 머리카락에 대한 시기와 질투. 뭐만 하면 시기와 질투래. 어? 뭐? 탄산수를 넣는다. 그래? 괜찮아. 뭐?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? 괜찮아, 진짜 괜찮아. 아니 왜냐면은 파마하고 나서 탄산 좋거든요, 여러분들. 아 그래요? 네, 진짜 여러분 알칼리가 오히려 안 좋아요. 야 확실히 그. 소산하던 머리카락이 다 사라졌다. 그거 아니야 그거? 그거? 떨어졌어. 밑에 여기 바닥에. 어 본인 한번 만져봐봐요. 그것도 중요해요. 아 깔끔하네 진짜. 그 웬만하면은 여기는 살짝만 죽여주는 게 예뻐요. 네. 근데 뒤쪽이 붕 뜬 게 사라졌네 진짜. 아 너무 깔끔한데요? 덮어주면 돼요 지금처럼. 아 감사합니다. 머리인데 기름은 자동으로 다 없어질 거예요. 네. 가려지겠다. 갈라줘요 갈라주지 마요. 어 갈라주세요 살짝. 네. 이렇게. 오. 그 메이크업도 샥 조금 할까요? 저 가져왔어요 그리고. 아 그래요? 네. 어? 이 정도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아 좋습니다. 오 좋네요. 야 선생님 오늘 좀 멋지네. 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. 아 머리 너무 예쁘게 잘 됐네.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짜.